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캄보자의 노로돔 시하노크 대왕이 4일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걸출한 수령이신 김일성 대원수각하의 서거 12돌을 맞으며 역사와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탁월한 정치가로 영웅으로 영생하고 계시는 대원수각하께 가장 뜨거운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하고 김일성 대원수각하의 불멸의 위협은 오늘 그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 원수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은 가장 경마여 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감히 깊이 추억하는 오늘 영적 조선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이신 원수각하의 현명한 영도 밑에 가장 흠모하는 김일성 대원수각하의 불멸의 위협을 계승하여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53돌을 맞으며 각계층 근로자들이 전승혁명 사조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전승혁명 사조관은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 영도하신 경의하는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유서 깊은 혁명사적지입니다. 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9, 1950년 6월 25일 미제의 무력 침공으로 전쟁이 개시되자 가장 빠른 기간에 전선과 후방을 하나의 강력한 전투대우로 전환시키시어 나라의 모든 것을 전쟁 승리로 조직동원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군대를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자료들과 조국해방전쟁의 장기화에 대처하여 후방을 공고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자료들 그리고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 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조직 영도하신 자료들을 비롯해서 오보이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의 현명성, 고귀한 독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계층 근로자들은 사적물들과 사적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를 받들어 미제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짓부셔버린 전하의 나날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 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 혁명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갈 불타는 결의들을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자연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금송 간석지 건설자들이 부닥치는 애로만한가를 자체 힘으로 뚫고 헤치며 간석지 지방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간석지 개간이 가지는 우위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오래전에 벌써 수십 차례에 걸쳐 온천지구에 나오시어 몸소 감탄길을 걸으시며 간석지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경려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93, 2004년 3월 16일 금송 간석지를 선군시대의 표본으로 훌륭히 건설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심찬 노력투쟁을 보올려온 이곳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대담하고 동이 큰 일파를 벌여 간석지 지방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지교를 비롯한 지방공사에서 연일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지휘에서는 80명의 청년들로 돌격교를 조직하고 지방공사에 필요한 수천 입방매도의 흙과 돌을 장만하는 한편 여러 권의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자재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건설해가는 위훈의 창조자들 속에는 근 30년을 간석지 제방 건설에서 위훈의 사업을 묵묵히 새겨가는 최강산 굴착기 운전공과 아들, 딸과 함께 간석지 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홍혜룡 가족, 간석지 건설자들인 남편들과 일도 함께하고 힘있는 경제 선동도 하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는 가족기동 예술 선동대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간석지 건설사 가정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리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고창한 만년대계를 창조하는 영예로운 사업에서 영웅적 위운이 창조자로 그 이름을 계속 빛내겠습니다. 한편 얼마 전 송중앙기관 총무원들이 많은 지원 물자와 건설 자재들을 싣고 금송간석지 건설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과 격려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망망대해를 가로막고 있는 건설자들이 높은 투쟁 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발맞춰서 우리 건설 건재 공업성 안의 모든 정문들과 일꾼들도 이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하겠습니다. 평양 붉은고리 제1유치원에서 군내에 수정이 좋은 갖가지 식물들을 많이 심어 유치원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실물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할 때 대한 강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꾼들과 교양원들은 비록 넓지 않은 부지 면적이지만 유치원 군내를 공문과 같이 아름답게 꾸릴 목표를 세우고 갖가지 과일나무들과 꽃나무들을 심고 보기에도 시원한 담쟁이 식물을 조성해서 유치원의 풍취를 한껏 돋워주었습니다. 유치원의 록지 조성에서 보다 이채로운 것은 정문 앞길 좌우에 줄줄이 심은 수세미 오이입니다. 이곳 유치원에서는 수세미 오이를 갖고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10여 년 전부터 수세미 오이를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봄내 여름내 심고 갖고 와서 열매를 수확해 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 수세미 오이는 열매가 가을엔 투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말리워서 실을 쪼가지고 그것을 가마다깨나 또 신지, 신발 가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껍질로는 어린이들이 그 염증성 피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세미 오이랑 포도나무랑 담쟁이 식물과 같은 농출성 식물들과 과일나무들을 심으니까 어린이들이 키우기도 좋고 여름 같은 장마철엔 곡물이 습기도 방지하고 또 더운 여름철엔 시원한 휴식토로도 이용되고 있고 유치원의 풍치도 한결 더 꺼집니다. 보도를 마칩니다.